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입니다. 계엄군의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4년 전 국가의 명을 받고 복무하던 평범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의 나쁜 명령에 의해 나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발포 명령을 누가 왜 내렸는지 밝혀내는 것, 학살의 책임자를 가려내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우리 사회가 한 발짝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으로 인해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생때 같은 21살의 해병대원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군 복무 중이던 제 아들 또래의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청년을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들여보낸 나쁜 명령을 누가 했는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을 뿐인 우리 청년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어째서 이토록 무모한 지시를 했는지 그 답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그 해병대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고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대책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자는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다른 야당들과도 함께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거듭 촉구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정부의 책무입니다. 나쁜 명령, 나쁜 지휘관으로부터 희생된 분을 대하는 산자들의 책임입니다. 청년의 죽음에 슬퍼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의 뜻을 결단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약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정의와 상식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숨진 해병대원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나쁜 명령을 내린 자의 죄를 감추려 들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겠습니다.
그 길이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